한 번씩 하나씩 보면 되겠죠. 일단 여기서 여기 이 꼭지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. 아니면 교차점이라고 해야 하나? 교차지점. 이 교차지점 여기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? 한 가지죠. 여기서 이리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오면 안 되죠. 왜냐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B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. 한 가지 방법. 여기 이 지점에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. 자. 그리고 여기에 오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? 여기서 여기로 오고 여기서 여기로 오고 한 가지. 여기서 여기로 오고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와서 여기로 오면은 그러면 안 되죠.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도로 가는 거잖아요. B에서 좀 더 멀어져 버리죠. 그래서 이 방식은 안 됩니다. 결국 여기로 오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죠. 여기 오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. 마찬가지 여기 오는 것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오는 도착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여기 이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오는 방법 하나,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오는 방법 하나 해서 두 개의 방법이 있겠죠. 그죠?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 오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요?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로 오는 방법, 여기로 와서 여기로 오는 방법,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방법,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오는 방법 하나. 자,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.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오는 게 하나, 그죠?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오는 게 하나, 여기서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 여기로 오는 방법 하나. 세 가지 방법이 있죠. 만약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. 왜냐니까 B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니까. 그죠? 마찬가지 여기도 오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여기서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여기 이리 오는 거 하나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 와서 이리 왔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오는 거 둘, 여기서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오는 거 셋,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오는 방법 앞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 돌아가는 방법이에요.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맞춰보세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? 먼저 여기 오는 방법부터 한번 찾아보죠. 여기 오는 방법은 지금 이 지점에 오는 방법은 여기와 경우가 똑같죠. 따라서 여기도 네 가지 방법.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이거는 왠지 모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. 그죠? 어떻게 하든 계산해 보시면 여섯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. 왜냐? 왜 여섯 가지를 아느냐니까? 지금 보면은 이걸 빼고 생각해 볼게요. 지금 여기 2잖아요. 2는 보니까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을 합친 거죠. 2가 된 거예요. 여기 3은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1을 합쳐서 3이 됐고, 여기 4는 여기 3과 1을 합해서 4가 됐죠. 즉, 이 꼭지점은 이 지점, 교차지점은 이 교차지점을 만드는 두 방향, 이 방향과 이 방향에 있는 두 개의 값을 합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. 다른 것도 다 그러니까. 얘 3도 보니까 얘랑 얘를 합친 거죠. 얘만 1이고 얘만 1이고. 4는 얘와 얘를 합친 거고. 1과 3을 합친 거고. 그죠? 그래서 이건 6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두 개 합쳤으니까.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? 여기는 여기로는 두 개의 경로,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친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따라서 10이 되겠죠. 얘도 얘와 얘를 합쳐서 10이 되겠죠. 그죠? 그러면은 B 오는 방법은 얘와 얘를 합친 값 20이 된다. 이게 논리입니다. 그러니까
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나요? 원래 이 방법은 그러니까 경우수를 다 찾아가지고는 어떤 이 20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정말 힘들어요.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해서 20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.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게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패턴은 뭐냐니까, 교차 지점에 대한 이 값은, 이 값 3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 3에 도달하는 두 가지 경로, 이 경로와 이 경로, 그 경로에 있는 값을 합친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을 패턴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. 그 패턴을 찾아내므로 해서 이게 2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이것을 패턴 찾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패턴 찾기. 논리학은 어떤 패턴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퀴즈를 낼게요. A에서 여기 오는 게 지금 가로 세로가 세 칸씩 있는 거죠. 하나 둘 세 칸, 하나 둘 세 칸인데 가로 세로가 열 칸씩 있을 경우, 그때 A에서 B로 도착하는 경로의 수, 그 B에 오는 경로 수 이 값이죠.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